안녕하세요. 전업주부 짠테커 반짝반짝입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 중에 가장 하기 싫은 곳이 어디세요? 저는 바로 욕실 청소예요.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욕실 청소는 남편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대생 남편은 정말 신박한 도구로 욕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뭐냐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전동 드릴 청소 소리인데요. 처음에 욕실 청소를 한다고 갑자기 드릴이랑 저 전동 드릴 청소소를 꺼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크기도 다양해서 대중소 크기가 있고 이렇게 스펀지도 있고 그리고 욕실 변기솔도 있고 녹색 수세미솔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청소하는 걸 보고 있자니 와, 이건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욕실 청소 꿀템이다 싶어 소개해 드리려고요. 쿠팡에서 전동 드릴 청소소리라고 검색해서 상품들을 보시면 대부분 비슷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구성품 종류 정도만 보고 사시면 어느 걸 사셔도 무방해요. 저도 찾아보니 저희 남편은 그 중에서도 풀세트를 샀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전동 드릴 청소솔로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전동 브러쉬 청소 브러쉬와 영혼의 단짝을 이루는 제품이 있으니 바로 홈스타 곰팡이 싹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입니다. 홈스타 뿌리는 곰팡이 싹이 제품은 저희가 신혼 때부터 욕실 청소에 진심이었던 남편이 그 효과에 너무 반해서 지금까지 곰팡이 제거는 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심한 곰팡이라도 홈스타 제거제 뿌려놓고 한동안 방치해뒀다가 청소솔로 쓱쓱 문지르면 완전 곰팡이 싹 제거돼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믿고 신축 들어올 때 줄눈 안 하고 왔어요. 그 정도로 홈스타 곰팡이 제거제 효과가 엄청납니다. 홈스타 뿌리는 곰팡이 싹 세정제 효과가 너무 좋았던지라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가 있길래 이것도 같이 구매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세척 효과는 곰팡이 세정제가 훨씬 뛰어나고요. 다만 곰팡이 세정제는 락스향인데 이 욕실용 세정제는 젤리뽀 약간 사과향이랑 비슷해서 저희 남편은 욕실 물때가 그리 심하지 않을 때는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로 물때가 심할 때는 홈스타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집 욕실 청소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곰팡이 불릴 때는 물을 뿌리지 않고 원래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는데 오늘은 이제 거품을 내서 바닥면을 청소하려고 먼저 물을 뿌리고 홈스타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줬어요. 소리가 정말 엄청나죠? 줄눈과 욕실 샤워부스 바닥면을 전동 드릴 청소솔로 신나게 닦아주는 소리입니다. 내가 손으로 힘들여 빡빡 문지를 필요 없이 전동 드릴이 돌아가면서 청소 솔질을 해주니 청소가 훨씬 효과적이고 깨끗하게 되고 금방 끝나요. 지저분한 변기보습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도 홈스타 곰팡이 싹으로 먼저 쭉쭉 뿌려준 다음에 변기용 솔을 문질러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변기 청소도 너무너무 간편해요. 몇번 문지르지 않았는데 정말 깨끗해진 변기야 만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 돌려주신 다음에 물만 쓱 내려주시면 끝이 납니다. 변기 안쪽이 깨끗해진 게 한눈에 보이죠? 또 욕실에서 물때가 쉽게 끼는 곳중 하나인 세면대 같은 경우도 정말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데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하면서 정말 금방 지저분해지고 물때가 많이 껴요. 여기에는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를 쭉쭉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전동 드릴 청소솔 제일 작은 거 끼운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쓱쓱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금세 반짝반짝하게 변신한 세면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욕실 청소, 물때 청소하기, 곰팡이 청소하기, 그동안 너무 힘드셨나요? 전동 드릴 청소솔과 홈스타 욕실 청소 용품으로 욕실 청소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